와, 이거는 자일일날 해야 되는데 그냥 방어도 10만으로 역능 없이 이거 쓰고 싶다. 약간 옛날에 그 뭐지? 그 패치워크처럼. 아니면 전투의 영광? 이게 좀 좋을지도. 하지만 자일일날. 솔직히 저 형님 마지막으로 만정 간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네가 머리가 나쁜 안내 피던 거지. 시절이라 크크. 네가 머리가 나쁜 거 봐, 그럼. 아, 요거 영능으로 써서 할까? 그건 머리가 나쁜 거야. 이형 봐봐. 헝그리에 또다 기억하잖아. 행운을 빌어요, 친구. 방금 이거 잠글 걸. 잠그면 이거 내고 되는 거야. 과거에 캐스트도 없던 시절, 스탐프도 없던 시절 훨씬 과거로 가시면 있습니다. 철면 수신 만점. 에이맨.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군요. 세버리겠어. 다 하긴 해.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군요. 만점을 찍은 횟수로는 트위치 일황이 맞음. 만점 언저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었으니까. 탈락을 피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어요. 네가 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응징한 거야. 네가 업했으면 나도 업했어. 모든 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군요. 본업이 짬뽕파리 아저씨한테 자꾸 전장 만점 가라고 스트레스 좀 주지 마라. 근데 이걸 사는 것도 고민되거든? 짬뽕파리 아저씨가 뭐야 임마. 재치 만점 1, 2승 웃음 선언문. 아 진짜 차돌짬뽕만 잘 팔려서 그것만으로도 일 안 하고 먹고 살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국민 모두가 철면심 차돌짬뽕을 먹는 그날까지. 이거? 이거? 정찰병? 4 10턴. 스트레스는 뭔 스트레스예요? 우린 8천만 가도 채팅창 게 좋아하는데 본인이 맨날 만점 간다고 하지. 아 무슨 소리야. 행운을 빌어요 친구. 100%입니다. 니들이 뭐 8천만 가도 개 좋아해. 만점을 찍어도 응 옆집 누구는 2만점이죠? 아니 그러면서 언제부터 니들이 그렇게 관대했다고. 가기 전에는 절대 못 찍지. 이 형이 만점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더니 막상 찍으면 응 옆집 누구는 15,000점이죠? 옆집 누구는 2만점이죠? 이러고 있으면서 그렇게 옆집 좋으면 옆집 가서 살아라. 전 국민 차돌짬뽕 먹여서 형 만점 쉽게 가려는 전략이죠. 전략이지? 아니지? 오! 근데 이거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지금 얼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형 방송 오래 본 사람들은 형한테 큰 기대 안 함. 그냥 살 빼고 건강하고 오래 방송에서 저 터지는 모습만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나도 그런 모습이 좋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퇴물됐니 재미없다 그러면서 욕해. 이제 나설 시간. 그러다 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성장을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나의 고충을 좀 알아주지 않으련? 철수 형님 설 연휴 동안 튀고 싶을 때 튀는 자유 방송인가요? 맞아요. 어차피 두드려 맞을 건데? 이렇게 또 앞서 나가는 거지요? 아니 왜냐면 어차피 교수 피트리 사이트라 두드려 맞을 거야. 좋아 비밀만 해.
하나도 못 잡아? 어디 이런 걸 뽑았냐 얘는? 어? 새로운 리븐데요? 리븐데요 쓸만한데? 이런 거 적금도 지금 매턴 1골드씩 먹거든? 영능으로 하나 먹을까? 아 리롤? 곧 죽게 생겼는데 적금이요? 출전할 하수인들은 잘 꾸려졌나요? 돈이라도 먹을 걸 그랬죠. 어? 아누메이라? 갑자기? 갑자기? 이제 나설 시간이에요. 어? 뭐야? 약한데? 할만한데? 이 녀석 굉장히 약한데? 될 거 아닌데? 이겼는데? 안 돼. 안 돼. 박진감 넘치는군요. 진홍빛 해골이라도 쓸까? 도발 하나 바르기? 아, 육발했네. 씨. 아, 신도레이 아니면 리롤 두 번? 안전하게 나도 아니면 진홍빛 해골 이거 중매라서 은근 버프 들어가거든. 도발이 좀 안전하긴 해. 삼진 대지. 근데 손 앞에 갔다가 여기 환생 걸리면 좀 이상해질 거야. 그럼. 맞아, 여자들이 너무 싫어요. 여자들이 난 좋아해. 갑자기? 갑자기 여기서 또 역주행 가? 애초에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트위치 보고 있는 거부터 아닙니다. 아, 왜 트위치는 나쁘지 않아. 여자들도 다 봐. 업하면 죽는 건 아니겠지? 얘 스킵스한테 맞았잖아. 스킵스 방금 나한테 줘 터졌잖아. 후회하진 않을 거예요, 친구. 어차피 죽을 수도 있지만 불리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과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난 인생을 막 살 거야는 좀 다른 거죠. 이제 나설 시간이에요. 슈팅은 아니네. 슈팅이네요. 역시. 그쵸. 왠지 슈팅 느낌 나더라고. 좋아. 아무도 안 죽어. 다들 이러면 업그레이드를 한 게 좀 중요했죠. 어 이거 잽데비로 우소 한번 쓰기? 아 근데 어차피 리븐은 곧 팔아야 되거든. 어차피 리븐은 팔아야 돼서 리븐을 나는 테스 위스퍼를 쓰는 게 좋아 보이는데. 카트라이더는 하는데 대체 유로트럭은 언제까지 유기하실 아. 건가요? 이것도 천일야화랑 같이 구석에 박힌 건가요? 유유.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의를 위해. 영혼의 소환사 잠깐 쓸만하죠. 일단 얘도 쓸만해요. 그리고 도발을 쓰면 이걸 팔 수 있어. 이거를 지금 쓰는 건 좀 아깝죠. 좀 나중에.
최종 형태를 갖추고 일어나라. 최종 형태를 갖추고 일어나라. 삼진 대기. 17. 아, 아라린 도로링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삼진 대기. 18. 와, 그거 발라놔서. 아, 프리스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안 주려고? 이거 영원히 기사.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요거 포세이큰 더 쓰면서 순방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떡떡히 보여주셨군요. 출전할 하수인들은 잘 꾸려졌나요? 황분대원은 좀 안 맛있죠? 자리도 없고. 출전할 하수인들은 잘 꾸려졌나요? 도발 좀 욕심났다. 천보. 천보 써서 자 저걸로 간다. 자 여기서 불랑시냐 태양의 거인이냐인데 지금 이 덱은 태양의 거인이 난 좋아 보이거든. 든든한 하수인들이군요. 이제 슬슬 리븐을 털어댈 각을 봐야 할 듯. 나셨네요. 100%입니다. 언제든 이런 아노바락 대기 핵심은 포세이큰인 것 같은데 나는? 죄다 언데드야 이 녀석들. 언데드밖에 안 해 이 더러운 놈들. 퇴. 언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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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데드. 한시 종수 뱃살. 이거 쓰고 이거 쓸 거거든. 이게 황카 맞춰주면 제일 좋은데. 명중이다. 아, 한턴 차이.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어, 뭐야, 되게 약한데? 형님 리브니가 형님 맨날 불안만 좋아한다고 서럽다고. 오, 이러면 리븐 안팔길 잘했네요. 이렇게 약할 줄은 몰랐네. 아, 나도 리븐 좋아해. 근데 브라인 좀 더 좋을 듯. 와, 체력 1에 공격력 44. 얘는 언데드가 언데드답지 않게 저 누더기 거인 저런 걸 키웠어. 그래서 저러는 거야. 더미 체스. 이거 영능으로 갖고 와도 상관없잖아. 그죠? 공격력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아니면은 이거를 사고 이거를 영능으로 갖고 와. 그래서 화강폭탄병을 쓸 수 있거든? 이거를 여기나 여기다 발라주는 게 더 좋을 듯? 바르고 나서 나도 써? 굳이? 여기다 바를까 여기다 바를까 고민 중이거든? 자리 생각하면 여기가 맞긴 하죠. 이놈은 내 거야. 이거 안 낼게요. 아, 내야겠다. 싸야겠다. 스택 싸야겠다. 아누바락 스택 싸야 돼서. 아, 아 스택 싸려고 보냈더니. 죽어. 박진감 넘치는군요.
나한테 젖혀졌던 우승인데? 이걸 내가 왜 우승하는 거지? 이거 쓰면은 여러분 궁금한 게 이거를 만약에 여따 써도 공격력 유지되지 않나요? 이걸로 사나 어떻게 사나 공격력 다 유지되나 어디에 있더니니까 영능으로 이거 써도 공격력 유지 안 돼? 이것도 이것도 안 돼? 아 다음 턴에 맡겨? 아누바락을 두 장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누바락 빼고 이거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한테 신드로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얘 너무 약한데? 얘가 지금 있는 게 신드레이가 영향이 있는 게 없어. 환생도 별로 없고 얘는 신드레이 안 써도 돼. 정의를 위해. 오이야. 나와 함께 어둠 속. 출전할 하수인은 잘 꾸려졌나요? 맨 위에 올라섰군요. 어차피 환생 아 환생 이거 발렸네. 어 달고 두 장. 리브 빼서 진 건 아니고요. 얘가 달에 거 있는 두 장이라고. 달이 거 있는 이거 두 개입니다. 리브는 큰 차이 없어요. 이런 덱의 핵심은 달의 거인이랑 달의 거인인 것 같아요. 달과의 개체수 차이. 한 대 차이를 주잖아. 이게 달의 거인 한 대 차이 때문에. 달의 거인이 개체수 4개짜리거든. 전장의 즐거움은 멈추지 않아요. 내 손에 달렸어. 아 이거 이랬다가 이런 것도 하나 안 나오면 개체수 굉장히 부족해지는데. 어 나왔다. 그랬다. 아, 부족할 것 같은데. 상대가 전턴 가면은 신도레이에다가 환생이 여기 발려야 돼. 여기, 여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긴 하거든. 네가 공격력 제일 약하지?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어, 신도레이 뺐네? 이러면 내가 이기지 않나요? 아, 얘 개체수 많다. 개체수 차이가 좀 나네요. 얘가 잘 맞췄네. 달거 두 장에 포세이큰 두 장. 내가 아까 그래서 포세이큰 안 합치려고 근데 합친 이유가 달의 거인 찾으려고 합친 거거든. 약간 독성 개체수 싸움하는 느낌이죠. 누가 독성이 누가 많은가. 포세이큰이 하나 둘 셋 달의 거인이 사 뭐 이런 느낌이라. 가비!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이번 판도 사실 꼴찌할 뻔했는데 꾸역꾸역 버텼다. 그죠? 이번 판도 8등 박을 줄 알았는데 꾸역꾸역 2등 했고 전판도 체력 1랑고 8등일 줄 알았는데 1등하고 자, 오늘의 목표인 3000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굉장하죠? 자.